올해 예순의 기운덕 씨, 지금은 건강하지만 향후 연령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단지 임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가족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삽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나 저한테나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상담, 등록과 연명의료 기획서 작성, 이행 등 두 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천여 명에 이릅니다. 각 당 복지재단에서는 상담사 1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상담과 작성,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으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웰다잉법 시행사업은 대학병원과 재단 등 13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와 기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연명의료 기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인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웰다잉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이야기를 다룬 연극 아름다운 여행도 웰다잉법 시행에 맞춰 전국 공연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2월달에 웰다잉법을 시행에 맞추어서 전국에서 다니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그런 법적 장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달여 후면 시행되는 웰다잉법의 안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유한곤입니다.